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45페이지 점유권이죠. 점유권 일반, 점유권, 점유의 개념, 뭐죠?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고,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예요? 이런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준 이유인 본권과 구별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는 거고, 제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정당화시켜진 유인 본권은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훔친 것이라면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고, 다만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시킨 유인 본권, 소유권이 없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교재 246페이지 오시면 요건이 나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뭐 사실상 지배해야 된다에 쭉 나오잖아요. 근데 조심할 것은 하단에 그 동그라미 5가 돼야 되는 동그라미 3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4 다음에 3. 5에 드는 3, 잘못된 거죠. 자, 이 3을 보시면 여기서 점유 설정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주관적으로 점유권을 갖겠다라는 적극적 의사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물건에 대한 인식, 소지 의사, 점유 설정 의사는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점유 관념합니다. 일단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나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입니까? 점유와 점유권과 사실상 지배는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점유의 관념화라고 하고, 첫째,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해요. 자, 246페이지 하단에 195조죠. 법점을 읽어볼게요. 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란다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사실상 지배라는데 왜 점유권이 없느냐?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기 때문인 거고요. 가사상이란 말 속에서 우리는 가정부나 파출부를 떠오르시면 되고, 영업상이란 말 속에서 점원이나 알바생을 떠올리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정부나 파출부, 알바생처럼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점유권이 없는데,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뭐죠? 점유보조자라고 하는 거죠. 우측에 보시면 요건이 나오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1번,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점유보조자가 하고 있어야 된다. 2번, 점유보조 관계가 있어야 된다. 뭐 계약 관계, 고용 관계 이래야 되겠죠. 근데 조심할 것은 이것이 뭐 무효든 유효든 그런 건 따지지 않아요. 자, 박스에 이제 점유보조 관계 성립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부가 나오죠. 일단 우리가 이런 거죠. 자, 부부는 명령 복종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처든 남편이든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점유 보조자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왜이 처가, 와이프가 점유 보조자인지 아닌지 여부가 문제가 돼가지고 재판까지 했고 판례가 있을까예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입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만약에 점유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 물권을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없다,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보조자에게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은 좀 설명드리면, 갑과 을이 부부입니다. 부부. 부부고. 갑이 아파트 남편이죠. 남편의 소유권이 있고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을은 뭐죠? 처예요. 근데 갑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아파트를, 자신 소유물을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튀었겠죠. 그러고 나서 병이 이제 이사 오려고 오니까
이상한 아줌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을한테 아줌마 여기 왜 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남편이 와이프 몰래 아파트를 팔고 도망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병이 을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나가라고 했더니 을이 안 나가요.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신은 처로서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보조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따라서 병은 자신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없다라고 을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부부는 명령 복종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처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또 다른 점유자이므로 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므로 처를 상대로 물권도 청구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2번 법인의 대표기관은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자기 물건이죠. 자, 우리가 점유권을 공부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소유권을 대입시키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있든 없든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점유자인 거죠. 따라서 소유자라도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인 거죠? 점유보조자인 거죠. 따라서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도 점유보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꼬마 하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어머니가 을 아들에게 미성년자 아들 몇 살이랄까요? 7살이라 할게요. 세발 자전거를 선물해줬어요. 그러면 명백히 우리 아들 내가 너한테 1년간 빌려줄 게 아니라 아이고 이쁜 아들 내가 너한테 너를 위해서 자전거를 샀다고 준 거니까 증여한 거니까 요 을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다만 을은 요 어머니 갑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서 요 자전거를 타야 되는 거죠. 밤늦게 타지 말라 그러면 타면 안 되는 거고요. 찻길에서 타지 말라 그러면 차에서 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을은 소유권이 있지만 어머니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이 세발 자전거를 사실상 지배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점유보조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보조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효과 1.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고요. 넘겨보시면은 4해가지고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이 없으므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은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에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48페이지 뭐죠? 간접점유죠. 자, 간접점유는 뭔가요?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 우리가 간접점유자라고 합니다. 194조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하시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그럼 이 사람은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겠죠. 그런데도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인정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임대차를 생각해 보면 대표적인 누군 거예요? 임대인인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임대인처럼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한다. 요건 1번 임차인과 같은 사람이 직접 점유해야 되고 2번 임대차 계약과 같은 점유 매개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무효든 유효든 따지지 않는데 요 점유 매개관계라는 말이 잘 머리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임대차로 바꿔서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효과입니다. 자, 간접 점유자도 사실상 지배하지 않지만 점유권이니까
점유권에 대한 물권조정권,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또 점유자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갑은 뭐가 되는 거죠? 임대인이 되고, 을은 뭐가 되죠? 임차인이 되겠죠. 현재 을이 그 건물을 거주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을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점유자인 거죠. 근데 갑도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으니까 갑도 임대인도 점유자인데 이 사람 우리가 뭐라는 거죠? 간접 점유자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을을 우리가 을을 보통 그냥 점유자라고도 하고 갑과 구별하기 위해서 직접 점유자라고도 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죠. 첫째, 하나의 물건에 두 사람 모두에게 점유권이 인정되니까 두 사람의 점유권이 충돌할 수가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의 점유권이 더 센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권이 더센 거다. 따라서 직접 점유자인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가 있지만 간접 점유자인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을에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권에 대한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을 직접 점유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고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을에게는 행사할 수 없지만 을이 살아야 될이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해서 현재 병이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갑도 자신의 점유권을 근거로 해서 병에게 점유권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유의하실 것은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인 을이라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을에게 돌려주라고 반환해라고 청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을이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자신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시면은 2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역 니은 있죠? 니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니은.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 매개자, 이게 누구예요? 직접 점유자입니다.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 매개자, 직접 점유자가 그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점유권의 상속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3조가 나와요. 이렇게 돼 있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님 이미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살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면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점유권도 우리 민법 193조에 따라 저에게 상속이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저희 아버지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점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250페이지 확인 문제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상 점유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점유 설정 의사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2번, 상속인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배가 없어도 점유의 성립을 인정한다. 방금 말씀드렸죠? 3번,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4번, 간접자는 자는 점유권이 없다. X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간접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 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게 무슨 관계? 점유 이게 임대차잖아요? 이런 거죠. 자, 갑이 을에게 임대라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전대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 병이 거주하고 살고 있다면, 요 병은
직접 점유자고 을도 갑도 뭐가 돼요? 간접 점유자가 되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간접 점유자가 두 명 있을 수 있으니까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고요. 이 문제의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점유와 간념화를 정리해 볼 거예요. 일단 점유의 관념화란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불일치되는 경우를 말하죠. 사실상 지배라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점유 보조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하고 임대인을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자, 일단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다,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 인정되지 않고요. 물권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문제되는 거,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보조자가 될 수 있었죠, 꼬마. 그 다음에 천은, 부부는 지시 명령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천은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또 다른 점유자이고 따라서 처에 대한 물권조정권 행사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었죠. 그 다음에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구제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점유권이 있으므로 점유보호증후권 인정이 되고 물권조정권의 상대방도 된단 말이죠. 근데 항상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점유는 언제나 직간접 불문해요.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잖아. 항상 직간접. 예를 들어가지고 취득시효하려면 점유해야 된다. 간접점유자도 직간접 불문하는 거예요. 물권조청구 상대방은 점유자여야 된다. 직간접을 불문해. 유치권자도 점유자여야 된다. 직간접 불문해. 예외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점유자도 점유자다. 그래서 점유자이어야 하는 것은 항상 직간접을 불문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 말씀드렸죠. 자, 갑 임대인이 간접점유자, 을 임차인이 직접점유자인데, 자, 임대차 계약을 했단 말이죠. 일단 을이 살아야 될 이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을 했다면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원칙적으로 을에게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고 을이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만 자신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정도면 이제 점유관념화가 정리가 된 거죠. 자, 이제 페이지 251페이지의 점유의 모습입니다. 아, 점유의 모습, 점유의 태양인데 일단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이 추정이 돼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을 우리가 자주점유라고 하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을 우리가 타주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 251페이지 의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조심할 것은 뭐냐면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뭐죠? 자주점이고 소유와 의사가 없으면 뭐예요? 타주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안경 훔쳤어요. 훔쳤다면 저는 소유권이 없죠. 근데 왜 훔쳤습니까? 가지려고. 따라서 소유의 의사가 있으니까 도둑놈인 저의 점유는 자주점이죠. 소유권이 없더라도. 근데 만약 제가 이 안경을 임대 빌린 거예요. 빌렸다면 빌린 거니까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거니까 임차인의 점유는 뭐가 되는 거죠? 타주 점유가 되네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자, 판례들이 나오는데 이 판례들을 보기 전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구별 시행 나와 있고 자주 점유의 타주 점유의 판단 기준이 나와요. 자, 일단 자주냐 타주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가리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점유를 개시하게 된 객관적 외형적 원인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럼 정리해보자고요.
할 일을 볼 건데. 자, 점유 개시 원인이 매매라면, 이 사람의 점유는 뭐죠? 자주 점유인 거죠. 점유 개시 원인이 임대차라면, 이 사람의 점유는 뭐예요? 타주인 거예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좀 잘 보세요. 근데 이 매매가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도 자주예요. 왜 무효인 매매 계약을 했겠습니까? 가지려고. 소유 의사가 있는 거예요. 또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거가 아니라 타인 소유물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또 아니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이것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인 거죠. 매매니까.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 우리 판례가 이런 무효래도 자주고 타인 소유물에도 자주고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도 자주인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알았으니까 뭐죠? 악이죠.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더 이상 자주 점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교재에 있는 판례들을 볼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알면서요. 자, 보세요. 무효래도 무슨 점입니까? 자주 점유. 무효란 사실을 알면서 점유하면 자주 이렇게. 타인 소유물이어도 매매면 뭐죠? 자주.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했으면 자주 점유가 아니에요.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점유 개시 원인이 매매면 무슨 점이에요? 자주 점유. 그런 사실을 알면서 했으면 뭐가 되는 거죠? 타주 점유가 되는 거죠. 자, 판례들을 봅시다. 자, 교재 251페이지 보시면 1번 판례, 일반 논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1번, 2번 판례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외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3번인데, 자, 3번 판례입니다. 자, 매수니까 매매죠. 근데 경계를 침범했어요. 그럼 경계를 침범한 분이 부분이 타인 소유물이래죠. 그래도 무슨 점인 거예요? 자주 점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땅이 굉장히 많이 넘었어요. 많이 넘어가지고 그것을 남의 땅인지를 알았다면 그때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뭐가 돼요? 타주점유가 되는 거죠. 밑에 251페이지 하단에 6번입니다. 자, 보세요. 6번 말려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자, 보세요. 경계를 침범했습니다. 땅이. 그러면 침범한 부분은 남의 땅이니까 그래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유다. 이게 뭐예요? 3번 팔래요. 근데 이게 대빵 많이 넓어요.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산 것 같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타준 거예요. 그래서 6번 판례 보시면 밑에서 읽어볼게요. 길지만 매매 대상 건물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남의 땅인지를 알았으니까 자주가 아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유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원의 권리를 위해서 권한 성질상 타주 점유에 해당한다. 결국 이것도 판례가 복잡하지만 결과는 뭐죠? 알았으면 뭐죠? 타주란 얘기예요. 다시 앞으로 와서 4번 판례. 무효래도 자주예요. 그죠? 사업 판례가. 근데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타준 거죠. 5번 판례.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타줍니다.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뭐예요? 타주죠.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니까. 넘기셔가지고, 7번 판례. 타인 소유물이면 자주. 그죠? 근데 만약에 알면서 했으면 타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썼습니다. 무단으로. 그러면 남의 땅인지 알았으니까 그 사람의 점유는 뭐가 돼요? 타주 점유가 되겠죠. 공유토지 이외 공유자 1인의 경우죠.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한 필지 토지가 있고 갑과 을의 지분이 각 2분의 1씩인데
갑이 요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한 을의 지분 범위 내에서 갑의 점유는 무슨 점에 타준 거죠. 남의 땅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자주,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뭐가 돼요? 타주가 되는 거죠. 10번 타주 점유도 뭐가 돼요? 상속이 되고, 그 다음에 실분 판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들이 굉장히 뭐죠? 복잡하지만 실제로 뭐죠? 이게 전부인 거예요. 자, 우측에 보시면 자주 점유는 뭐가 돼요? 추종을 받는다. 따라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 없다는 말이 나왔죠.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53페이지 보시면 점유의 전환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타주가 자주 점유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다. 이게 1번 판례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부분의 새로운 권원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매매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죠? 타주 점유죠. 근데 당장 쫓겨나겠지만 임대인에게 내가 이 집을 갖겠다라고 소유 의사를 표시한다면 쫓겨날 때까지 자주 점유로 전환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집주인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새롭게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 점유는 타주에서 뭐로 바뀌는 거죠? 자주로 바뀌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남의 한번 보시기 바라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또 하나 봐야 되겠구나. 반대로 점유가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매매 계약을 했고 매매 대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에게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매도인의 점유는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거죠. 그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돼가지고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했고요. 현재 점유자에게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에서 뭐로 바뀌는 거죠? 타주로 바뀌는 거죠. 아무튼 뭐 무효든 해제든 뭐든 간에 현재 점유자에게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에서 뭐로 바뀌어요? 타주로 바뀌게 된다라고 큰 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번 나와 있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점유 승계와 효과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15년을 점유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또다시 5년을 점유했어요. 이때 을에게 선택권을 주어집니다. 자신만의 점유, 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갑이 만약에 악이고 을이 만약에 선이라면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면 선의 5년이 되지만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악의 20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재 199조를 읽어볼게요. 199조. 자, 254페이지 199조입니다.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을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죠. 이왕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승계된다. 따라서 을이 아울러 주장해서 20년을 주장하게 되면 악의 뭐가 되는 거죠? 20년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갑에서 을로 넘어오게 된 이유가 만약에 상속이라면 을은 선의 5년은 주장할 수 없고 악의 20년만 주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뭐가 돼요? 승계가 되니까. 물론 이 사이에 또 뭐 새로운 권원이 있으면 또 달라지긴 해. 근데 거기까지 가면 또 헷갈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합산해서 주장할 수도 있고 선택권이 있는데 상속받은 경우에는 선택권이 없다. 자,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합산해서 주장해야 되고 이유는 상속은 민사상 법적 지위를 뭐합니까? 승계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우측에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읽어보시고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조심할 것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평원 공연 점유와 폭력 은비한 점유, 계속 점유, 불계속 점유,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죠? 타주입니다. 2번,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밝힌 점유자, 소유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자주죠. 디귿번, 소유의 권원이 불명한 점유자, 자주입니다. 왜냐하면 자주 점유임은 추정받으니까요. 1번, 목적물에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죠. 타주죠. 그럼 타주 점유가 되는 것은 기억, 리을에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점유의 태양입니다. 점유라고 있으면 몇 가지 사실이 추정이 되죠. 자주, 선의, 병원, 공연함이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점유자는 요 네 가지에 대해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 없죠. 항상 조심할 것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점유를 개시하게 된 그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라면 그 매매가 무효여도 그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물을 일단은 뭐죠? 자주 점유인데 그런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됐다면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답니다. 더 이상 자주 점유일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매매가 무효예요? 자주 점유입니다.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타주죠.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께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에요? 자주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 하면 뭐죠? 자주가 아니라 타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몇 가지 추가를 하면 자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송에 패소를 하면 소재기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됩니다. 언제부터요? 소재기시, 패소시가 아니라 소재기시부터고 그 다음에 점유권의 승계죠. 승계는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 점유를 합산해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한데 만약에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그 하자도 승계되는 거죠. 주의하실 것은 상속인은 아니다. 상속인은 민사상 법적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합산해서 주장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좀 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을 돼요. 여기서 이 권리는 뭘 말하냐면 소유권이에요. 그러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한 행사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죠? 동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요?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으면 이 안경에 대해서 소유자임을 추정받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명의인이 소유자로 추정받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57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점유권에 관한 당연히 아마 다음 시간에 마감할 것 같고요. 좀 쉬었다가 257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